근데 남편이랑 있으면 사실 눈치 보이잖아요. 뭔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냥. 아,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 결혼하면 애가 애로 되는 거 같아요. 정말 이런 데 와서도 그냥 맛있어라는 걸 한 번 더 물어봐 줘야 될 것 같고 내 친구들이랑 있으면 각자 알아서 시켜서 나눠 먹고 뭐 이게 되는데 항상 케어해 줘야 되는 사람?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너무 좋았던 게 면세점에서 남편 눈치를 안 보고 맞아. 그 가게에서 20분을 있던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야. 우리 각자 어떻게서 봤잖아. 이게 처음. 야, 공감 100%네. 저 시스터즈는 맞아요 시스터즈. 확실히 애기 낳고 나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조금 막 외모에 신경을 쓰면 아 무슨 애 엄마가 맞아 저런 거 있어. 아니면 아, 저 말은 안 해야 돼요. 무슨 애 엄마가 무슨 네, 얘기는 진짜. 그게 무슨 상황이지 애 엄마든 아니든 그래도 엄마도 여자야. 네. 여자 마음이잖아. 나는 심지어 진짜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갔는데 애들 넷을 데리고 비키니를 입었어. 네. 오빠 애 엄마가 애 엄마가 아 속상해 그런 말 들으면 사과해라 너. 아 비키니 입게 해야겠는데요. 아, 그냥 근데 오빠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사실 신경이 쓰이더라고. 하와이는요 남녀노소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애들 굉장히 프리한 곳이니까 정말 여기 며칠 동안 계시는 동안 눈치 안 봐줘도 아, 드디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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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해, 진짜. 야, 너 뭐 입고 있는 거야? 내 민망해, 우리요. 어떡해. 야, 뭐해, 진짜. 한 여자겠죠? 아니야, 네 와이프 맞아. 지금 여긴 어디, 나는 누구야, 지금 보니까. 아니, 영혼 탈출이야. 아니, 갑자기 땀나네. 왜 그 후쿠 바로 달아올려. 아니, 이거 왜 내가 이러는지 뭐. 아, 왜 그래요? 아니 저랑 같이 보수적을 얘기해놓고 네,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그 동생 와이프니까 형이 해맑게 웃었어요. 형 코에 입이 걸렸어요. 형 그런 놈 아니야. 너만 제정신이야. 남의 말을 안 하니까. 야, 너도 쓰레기야 보니까. 저가 비키니 입은 저 모습이 또 계속 나올 테니까. 예예. 전주 봅시다. 예, 봅시다. 예. 봅시다.